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다이어트 라인 댄스 정말 열심히 방방방방 뛸 수 있는 운동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찐이야라는 곡이고요. 영탁의 찐이야 다들 아시죠? 초등학생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곡인데 이 곡으로 갖고 다이어트 라인 댄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는데요. 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는 게 운동량의 난이도지 어려움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운동화를 신으시고 집에서 또는 운동화가 내가 집 안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두꺼운 양말 있으시죠? 그거를 신고 저한테 같이 앞에서 화면 앞에서 모여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모여서 저와 함께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이세요. 자, 저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찐이야. 먼저 찐이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포인트 동작 찐찐찐찐찐이야 요 나오는 동작 있죠? 거기에서 포인트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동작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자, 일단 포인트 동작부터 바로 저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동작은 먼저 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자, 뒤꿈치가 위로 업 하셔도 되고요. 뒤꿈치 올린 상태에서 스윕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왼쪽 관계없이 뒤꿈치로 비벼주셔도 되고 또는 아무나 뒤꿈치는 조금 어려운데 하시는 분은 엉덩이만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맞춰서 신나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뒤꿈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8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몇 번? 8번입니다. 자, 그래서 뒤꿈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힙으로 실룩실룩 8번을 해주시는데 이때 손 동작이 있습니다. 손을 쫙 펴서 옆에 벽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쫙 핀 다음에 힙을 왔다 갔다 8번을 해주십니다. 네, 자, 두 번째 동작이에요. 힙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대로 팔꿈치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8 카운트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네, 힙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섹션 1, 2 같이 붙여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섹션 3 갈게요. 자, 3부터는 이제 한 발만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발 놓은 상태에서 왼발 뒤로 플릭. 자, 왼발 놓고 오른발 뒤로 풀리기입니다. 자, 접었다 하는 거를 네 번이죠. 네 번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손 동작도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갔다가 손 쫙 펴주세요. 도마뱀처럼. 펴주신 상태에서 왼발부터 접을 때부터 당겨주세요. 당기기, 당기기, 당기기. 당기기입니다. 네, 자, 카운터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입니다. 1부터 3까지 섹션별로 다시 한번 카운트 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이에요. 네, 자, 섹션 4, 오른발부터 해서 워킹을 천천히 두 걸음 가주세요. 이때 손이 내가 진짜 손동작 하시면서 하시는데 하나, 둘, 두 걸음 천천히 가시고 오른발부터 해서 빠르게 세 걸음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섹션 4입니다. 다시 오른발부터 천천히 가시면서 손동작 1, 2, 3, 4, 5, 6, 7, 8 왼발까지 가셔도 됩니다. 네, 자, 같은 동작 지금 1부터 섹션 4까지 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먼저 손 펼치면서 가죠. 자, 다리 먼저 놓을게요. 다리 놓으면서 뒤꿈치 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워킹 두 번에 런.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이 동작을 두 세트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 번 하셨죠? 한 세트 더 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놓으면서, 오른발 옆에 놓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워킹. 하나, 둘, 셋, 런.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저와 함께 배워본 이 포인트 동작. 요것만으로도 숨이 살짝 차셨죠? 본론 동작은 더 재밌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본론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 동작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먼저 스텝부터 설명할게요. 오른 걸음으로 해서 이제 세 걸음 가주세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세 걸음 가셨어요. 하신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펀치를 위로 치면서 몸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네. 자, 이때 펀치를 높이 치면은 왼발이 들릴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왼발부터 해서 워킹 세 번 가세요. 왼쪽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걸음 가셨어요. 자, 세 걸음 짚자마자 방금하고 똑같습니다. 왼손을 그대로 펀치를 하늘로 업 하면서 쳐주세요. 자, 요렇게까지 했을 때가 섹션 1입니다. 자, 카운터를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1, 2, 3, 4, 5, 6, 7, 8이에요. 네, 너무 쉽죠? 섹션 2 갈게요, 바로. 오른발을 이제 뒤로 대각선으로 가시는데 뒤로 대각선 가셔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발 터치 또는 놓으면서 그대로 점프처럼 띄워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이제 편하게 하실 거면은 뒤로 대각선 터치 왼발입니다. 왼발 뒤로 대각선 터치 이 동작을 총 4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뒤로 대각선 터치 대각선 터치 대각선 터치 대각선 터치예요. 네, 그냥 오신다 아니죠. 손동작 있습니다. 박수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뒤로 시작! 1, 2, 3, 4, 5, 6, 7, 8이에요. 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죠? 섹션 3! 이제 바로 연결해서 갈게요. 오른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가시는데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 킥입니다. 왼발 앞에 놓고 오른발 킥 놓고 킥 놓고 킥 하시면서 킥을 4번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카운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섹션 3. 1, 2, 3, 4, 5, 6, 7, 8입니다. 네, 1부터 3까지 계속 달려오셨죠? 자, 그렇다면 1부터 3까지 한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까지 오셨어요. 자, 마지막 섹션 4입니다. 앞에 킥 한 발을 가지고 와서 투게더 왼발 포인. 포인한 왼발 다시 투게더 오른발 포인. 그 상태에서 다시 투게더로 가져오신 다음에 빠르게 네 걸음 런으로 걸어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마지막에 박수 한번 쫙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션 4에 대한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킥 한 발 가지고 왔으면은 and 1, 2, and 3, 4, 5, and 6, and 7, 8입니다. 네, 어휴 힘드셨죠? 네. 자, 1부터 4까지 풀 카운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카운터로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and 6, and 7, 8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쉬운데 이 안무가 음악이랑 너무 찰떡같이 맞아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음악이 살짝씩 남는 박이 있어요. 그때는 사이드 터치라고 해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이 동작으로 같이 중간을 메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이제 배웠던 이 스텝을 춤으로 바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쉬지 마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아, 내가 이거 맞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애매하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춰보도록 할게요. Let's go! 활동량이 너무 크죠? 네. 저와 함께 이 배웠던 찐이야. 정말 즐겁게 매일매일 즐기실 수 있겠죠? 앞에서 찍었던 저희 나머지 세 편도 있죠? 이것까지 총 네 편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또 돌아가면서 계속 오면서 다이어트 댄스! 어우! 에너지도 넘치고 라인 댄스가 포함됐기 때문에 스텝도 배울 수 있고 너무 즐겁습니다. 자, 모두 함께 재밌게 다이어트 라인 댄스 즐겨보시고 매일매일 한 번씩 꼭 봐주세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